When I stand before your throne, dressed in glory not my own, what a joy I'll sing of on that day. No more tears or broken dreams, forgotten is the minor key. Everything as it was meant to be. And we will worship, worship forever in your presence. We will sing, we will worship, worship you.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성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짐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고 다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절하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내가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길을, 이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끝까지 예배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함께 동행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노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긍휼함을 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짧은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인 아버지 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결코 다시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며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후회함이 없는 인생, 못함이 없는 인생, 남김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 용기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열매로 우리 인생에 보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은혜로, 연민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신세 한탄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존귀 영광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죽어진 심령들, 우리의 낙담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도
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 가운데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회개하고 다 세상 것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하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겠습니다.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나는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넓히소서. 주에게 명의 길로 달려 절망 속에서
오늘 김하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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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선포처럼 이 민족이 하나될 날이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며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10일을 위해 준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손길과 교회 위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9월 총회와 10월에 있을 WCC 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피곤치 않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성전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새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그 순간까지 모든 공사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곳을 가득 채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김하나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가운데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과 섬기시는 힘들 가운데 힘과 능력 있어 청년대학부 1만 명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포스트로딩 연합예배를 시작합니다. 원주에 올라가 은혜받는 지체들은 물론이고 상황이 막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시간 김하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 주시고 다시금 예배자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포스트 로딩 수련회 다음 주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이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 탈출입니다. 상처 탈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탈출. 우리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먼저 우리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좀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진실로 진실된 예배를 하는 걸까? 기도를 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하고 또 찬송을 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걸까?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다니엘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고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예배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남이 닦아놓은 좋아 보이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믿음의 길을 내고 나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들면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길을 내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땅 가운데서 멋진 로딩을 이루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걷는 사람, 노래하며 길을 걷는 사람, 기도하며 길을 걷는 사람, 예배하며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폐예배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지난 14년 동안 청년대학부 수련회, 그 다음에 또 많은 행사들, 또 많은 사람들 좀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아, 과연 내가 후회 없이 잘했나라고 잠깐 생각하게 됐는데 역시나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그냥 열심히 하라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말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수련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몇 주 동안 정말 애쓰고 힘써서 수련을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오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못 오고 멀리서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애쓰고 봉사한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수홍 형제가 나와서 마지막 이제 수련회라고 아주 섭섭해하는 척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장가 간다 이거죠. 그날이 다 누구에게나 곧 옵니다. 곧 올 줄 알지만 잘 안 오고 또 안 올 줄 알았지만 오는 것이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성전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구성전 이름을 다시 좀 지으려고 합니다. 구성전, 새성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꼭 좋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네이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베네서 센터, 그 다음에 시온 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게 엊그제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그 옛날 모습은 이미 안에 다 사라졌어요. 요즘에 여러분 밤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참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곧 있으면 또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나그네. 이렇게 저렇게 다녀서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믿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옛날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돌아봐야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또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이제 한 두 번 정도 8월 저희가 마지막 주 예배 8월 30일인가요? 8월 31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옛 구성전으로 돌아가서 뉴송4는 우리 대학부는 거기서 다시 예배드리게 됩니다. 청년부는 계속해서 월드글로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 3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전서 성역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이 역동적인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 세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해갔을 거라고 상상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중에 등장하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대를 이어서 2대 목사가 되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문제를 쉬쉬하고 거기를 뭐 덮어버리기보다는 바울은 아주 전공을 펼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그 핵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하나 짚어갑니다. 모든 문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음식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헌금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갑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앞으로 뭐 얘기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만 얘기하고 또 다른 말씀을 나중에 전할 텐데요. 바로 이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본문에서 주는 말씀, 바로 분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 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자끼리도, 저희 청년대학부 교육자끼리도 앉아서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과 생각하는 것,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한번 외식을 가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결정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뭐든지 결정할 때는 수없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 먹고 싶은데? 아, 이런 진짜 힘듭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먹으러만 나가면 넌 뭐 먹고 싶은데? 난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결정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고기를 먹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들게. 근데 꼭 힘들게 결정을 내리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아버지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글쎄 뭐 아무거나 먹죠. 그러다 아버지가 그럼 고기 먹을까? 고기는 싫은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회 먹으러 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회로 급선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와 회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와 회는 아주 비슷한 영역의 훌륭한 음식이거든요. 둘 다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회는 회로서 고기는 고기로서 우리에게 영양과 기쁨과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래전부터 설국 열차를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오한 영화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그냥 하정우가 보고 싶습니다. 여자는 더 테러 라이브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의견이 다른 겁니다. 여기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설국 열차는 선이고 더 테러 라이브는 악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겠습니까? 하정우는 선이고 그러면 송강호는 악입니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이거는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경우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룹 속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것과 분쟁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 발전하여서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바로 분쟁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개인적으로 바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바, 즉 베드로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 다툼의 거리가 되고 서로 경쟁의 거리가 되고 서로 갈등거리가 되어서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분쟁이 한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쟁으로 자랄 때에는 그 상처가 그 조직과 단체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기를 먹을지 회를 먹을지 누가 그것을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1시간, 2시간 싸우겠습니까? 설국열차를 볼지 더 테러 라이브를 볼지 그걸 갖고 영화 시간 전까지 다 싸우지 영화 시간 다 보고 나면 그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아니,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만큼 그 자존심을 밟을 만큼 더 테러 라이브는 영화도 아니야. 그걸 보는 사람은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네. 내가 좀 더 뒤로 뺄까요? 살살 얘기할까요? 더 빼요, 뒤로? 자, 의견이 다른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올 때 그것은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 조직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임을, 모든 것인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너 이렇게 키가 작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키가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면 그 사람은 그것을 듣고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문제 속에서 이것이 나의 전부, 나의 문제의 전부일 때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라는 말에 사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나에게 전부인 것을 건들 때는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 1장 10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가요, 신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꽤 많습니다. 16장, 13장 합쳐서 29장이나 되는 어느 복음서보다도 긴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이 분쟁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건물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헌금이 없는 거 재정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큰 교회, 바로 상처 입고 분쟁이 생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부여야 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할 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 이 조직은, 이 개인은 상처 입고 거기서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분쟁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떠난 바울,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선빵이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빵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선빵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정할 때,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1학년에 정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undeclared라 그래서 그냥 정하지 않고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하지 않고 들어간 학생들이 1년 정도 그 사이에 대부분 이제 전공을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수님들이래요. 만나서 재밌는 수업, 나에게 흥미를 주는 수업, 훌륭한 인격자인 교수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공을 정하고 삶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났으니, 처음 설교 들은 사람이 바울이니, 처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니, 바울에 대한 의존도가,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당연히 지금도 옛 교역자를 잊지 못해서 손톱을 긁으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김할 목사파 다 나가기 바랍니다. 이 비싼 목사파 다 나가기 바랍니다. 오직 김하나파만 남아서 여기서 예배를. 그 이후에 들어온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로부터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볼로를 당연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한 유대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겠죠. 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그것 믿음으로만 구원을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의식은 중요했고 그들의 전통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즉 개바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맨 마지막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까지 바울, 아볼로, 개발을 따르는 사람들 완전 디스해버리는 최고의 강력한 팔로우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제대로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글로 보기에는 굉장히 중립적이지만 이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지도자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분파의 한 종류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했으면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최고죠. 그러나 그들은 역시 지도자를 향한 리스펙트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의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개파가 나눠지고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교회 안에 상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3장 안 봐도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상처는 종종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생각할 때입니다. 친구가 눈빛 하나를 보내줬는데 이상합니다. 당장 시험이 듭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합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카톡의 문제점입니다. 읽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사과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 없는 카톡과 메시지를 제때 답변하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도저히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역시 마흔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흔을 넘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열흘을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열흘 동안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열흘 동안 하고 나니까 정말로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진이 빠지나요. 나는 있지만 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나는 여기 존재하고 나의 생각은 있지만 모든 진은 사라진 무진 상태. 그래서 제가 답을 못 해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다음 주 되면은 빨리 답해드리고 수요일부터 열심히 연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 하나만 늦게 와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담임상 목사님 화요일 날 그 에덴 동산에 설교를 해주셨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이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완전한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한마디에 에덴 동산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하나에 그 질문 하나에 에덴 동산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대단한 시험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말 한마디. 너 그거 아니? 목사님이 사우나 자주 가신대. 우리 목사님 사우나 절대로 안 가시죠? 사우나 자주 가신대.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너희 팀장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봤어. 그 한마디에 팀장의 권위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마귀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옆에 그룹장은 3주째 피자 쏘고 있어. 이 한마디에 그룹에 대한 울분이 생기면서 나는 에? 맨날 떡볶이냐? 피자도 한번 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것이 상처가 되면 내 마음이 나눠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흩어지면서 나는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탈출하는 방법도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전부이며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고기, 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부르면 됐지. 제가 어저께 늦게 퇴근하면서 교회에서 라면을 먹고 갔습니다. 먹기 전에는 이거 라면 먹고 나면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배가 부르면 잘 먹었다. 고기회 물론 고기회면 훨씬 좋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뭐 보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 뭐 입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3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누굽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심는 사람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neither 이라고 해서 neither Paul and I, 뭐 I, 그 다음에 Apollos, anything, neither nor anything. 즉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이라는 얘기예요. Nothing. 우리 늘 목사님에게 듣는 말씀 아닙니까? 전 그때 너무 웃겼는데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 마이크도 켜주세요. 금요일날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구역장 공부하시잖아요. 구역장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내려가셔서 이름이 뭐예요? 아 이렇게 잘하면 안 돼. 이름이 뭐예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최태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세요? 송한슬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축복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전부입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바울과 아볼로 개발을 파로 만들어서 왜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며 상처가 일어나며 왜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붙잡고 왜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걸로 인해서 일어서서 나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전부인 것 같았던 게바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 같았던 바울도,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원래 아무것도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심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개인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학교가 중요하죠. 내게 직장이 중요합니다. 내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해 보였던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전부일 때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의미 있는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쫓아왔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두 개씩은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꼭 건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보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학교 다니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부모님 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자존심은 되게 셉니다. 아니,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사서 3경에 대학에 나오는, 저도 이거 다 찾아봐서 아는 겁니다. 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고 그래야 이제 또 나라를 관리하고 그래야 평화가 이 땅에 온다라는 이제 그러한 아주 아주 큰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냐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내 속에서 울분이 터져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교회를, 세계 열방의 교회를 볼 때 정말로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교회들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훌륭한 교회, 잘하는 교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느냐, 제가 그 원인을 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교회 내에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도덕적으로 뭐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도덕적으로는 세상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확실히 낫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뭐 천국이 아니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썩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희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쏟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함부로 교회 욕을 하고 함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 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과 싸움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희한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나고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끌어내리고 목사는 장로를 저주하고 왜 이렇게 싸움이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이민교회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교회들 정말로 안 깨어지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들 자기가 잘나서 교회를 산산조각을 냅니다. 다 파가 나눠져서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파가 되어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모여야지 아 여기 좋은 지체 있으니까 따라가자, 그 순간 그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의 장로님들이 자기 파를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사명감을 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존경받던 교회들이 강북에, 강남에, 우리 강동구에 수많은 존경받던 훌륭한 교회들이 그 내분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원인이냐? 우리가 원인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나눠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 바울은 속히 고린도 교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않은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이 머리이시지 않은 그 교회를, 이 교회를 살리려고 긴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겼던 정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지만 염색을 안 하면 뭐 거의 50대 중반까지 볼 수 있는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는 우리 정준 목사님. 정준 목사님이 우리 같은 교단에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벌써 그 나이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위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위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위임 취소 고소를 하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가진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예배를 방해, 예배하는데 와서 다른 찬양을 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만 저를 미워함, 여러분 중에 정말 마음 먹고 저를 미워하면서 설교를 한번 앞에 와서 들어보세요. 송환수를 한번 그렇게 해봐. 네가 나를 미워하면서 이러면서 설교를 들어. 저는 그거 한, 이런 한 사람, 이런 인간 하나만 있어도요 저는 예배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다른 찬양을 하고 설교하는데 욕하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많이 모여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 어떻습니까? 왜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을 왜 다 잡아 죽여야 합니까? 왜 회 먹고 싶다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합니까? 왜 쫓아내야 합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로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부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교회도 살아나고 세계의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이러한 분쟁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처가 회복이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 나는 가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거든요, 정말로. 사회생활 안에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존재하지 않아. 내 앞을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거기다 목숨을 걸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느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앞으로 가서 그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오는 차가 그 차를 받아서 운전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죽습니다. 수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요즘에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LT 우리 꿈장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꿈장에 나온 리더들이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세상 문화를 너무 몰라요. 제가 세상의 문화를 얘기해도 개콘을 얘기해도 모르고요. 영화를 얘기해도 모르고 노래를 얘기해도 몰라요. 제가 목사가 세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참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요. 세상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주려고요. 요즘에 래퍼들이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봐요. 모르잖아요. 네? 뭐 이 처음에 스윙스가 디스를 하기 시작해서 이센스가 뭐 그 다음에 뭐 쌈디 디스하고 아세요? 네. 거짓말 알면 안다고 좀 얘기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나는 순결해 랩은 절대로 안 들어 이러지 말고 네? 찬송만 듣는다고 그러지 말고 원래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미국의 빅션이라는 애가 노래를 컨트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컨트롤 거긴데 거기에 켄드릭 라마라는 친구가 피처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모든 래퍼들을 유명한 애들은 전부 다 거기서 막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점점 막 서로 래퍼들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참 이게 참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음악 장르를 사랑하는데 힙합 좋아해요. 저 제이지 참 좋고요.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세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힙합의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 뭐 투팍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 사실은 그들이 다 갱이었습니다. 갱. 갱들이 나와서 자기 갱 문화를 힙합 문화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웨스트코스트랑 아시죠?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죠. 저 지금. 네? LA랑 뉴욕을 기반한 래퍼들이랑 LA를 기반한 래퍼들이랑 투팍이 LA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싸웠다고요. 그러다 결국은 얘가 걔네들은 힙합 아티스트들만 다 총 들고 다녔거든요. 정말로 갱들이에요. 갱들. 그래서 결국은 투팍이 총 맞아 죽잖아요. 캘리포니아 내는 아 모르세요? 아, 자.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와서 지금 막 디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문화가 랩 전에 이미 교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와 교역자들을 디스했어요.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책상머리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 하면 뭐 함께 뒤집어 쓰는 건데 정말로 잘 모르면서 남의 교회를 너무 디스. 제가 그래서 교회 디스하는 한번 랩을 만들어 봤어요. 박수 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나쁜 예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 너희만 사랑하냐? 소망 교회 너희 소망 없어. 온누리 너희 온누리 그럼 우린 집구석. 만나 교회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우리 교회 이게 이름이냐? 그러면 이제 너네 교회 지구촌 교회 우리 삼촌 사촌 뭐 하는 시츄에이션.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다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와 각을 세우고
정의를 외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밀어줘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비난하고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마치 지옥에 갈 사람들처럼 외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믿음을 절대화해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전통을 매도하고 극렬히 비난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회가 살려면 우리 안에 상처를 보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된, 우리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보다 나은데, 나는 그래도 개바파보다 나은데, 쟤네들 봐라, 쟤네 뭐하냐, 쟤네들 섬김이 뭔지 알아? 쟤네들 예배가 뭔지 알아? 기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볼로, 바울, 개바,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나눠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3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속한 교회에서 영에 속한 교회로 바뀌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여러분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상처로부터 우린 탈출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놀라운 고린도 교회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해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젖을 먹던 자들,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아직은 젖을 먹는 그러한 유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적인 모든 분쟁과 상처들을 치유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밥을 먹는 성숙한 교회요 개인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밥 먹읍시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오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주옵소서.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가장 중요해야 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나에게 아무렇게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쟁으로 무너지지 않고 상처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혈이 씻어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우며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안에 상처로 인해서, 그 안에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많은 개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는 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심령도 작은 일로, 아니 아무리 큰 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정준 목사님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이 시간 우리 좀 광고하고 친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까지 구성전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여기 대학부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로써 또 이제 연합예배로서 썸머 유나이티드 이후에 계속 가져왔던 우리 연합예배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로딩까지 정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대학부 우리 뉴성포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입대자, 출국자, 입국자, 제대자, 휴가자까지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우리 선미가 인도했습니다. 주현우 형제 감사합니다. 소연이가 인도했습니다. 김소희, 네, 홍수정, 창민이가 인도했습니다. 김민하, 새로운 인도했습니다. 조상범, 주영이가 데려온 권원석, 장소영 자매가 데려왔습니다. 최나람, 하람이 데리고 온 박현미, 하랑인데 그쵸? 네. 공지의 안재희가 듀엣으로 데려온 조혜원, 최정아, 이재은, 네, 사진이 없지만 하은영, 황혜원, 전민철, 한지민, 박주영, 김소희, 이렇게 6명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17명이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등반하신 분 박유나, 정현수, 이렇게 두 명이 또 등반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 등록자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등록자들도 보여주시죠. 네, 이지영 형제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김하나,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셨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등반자들 4명 있습니다. 조정은, 송희호, 이순미, 김준현, 이렇게 4분이 우리 새가족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불빛을 밝히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저기서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서 함께 만나서 인사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유성포에 축복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입대자 한 명 있습니다. 노요한 형제 8월 27일 날 군에 입대합니다. 다행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덜 쓰이네요. 노요한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출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휘원, 이준영, 김수연, 문태희, 황혜민, 한아름, 박주현, 천성공, 강우주, 황지연, 강성은, 서보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국하십니다. 우리 입대자와 입국자와 제대자, 휴가자들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국자는 나와주시고요. 김효정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대자 두 명 있습니다. 박인성, 정병주 두 명 제대자들 일어나 주시고요. 휴가자들 있습니다. 주다헌, 장종현, 박동건, 김동진, 이근웅, 이대희, 박준, 정주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가자. 휴가자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군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 있으니까 그러면 결혼자는 따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의 출국자 있습니다. 우리 김민홍 팀장인데요. 케냐의 견습선교로 갑니다. 우리 민홍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민홍이는 블리자드 회사에서 게임을 잘 만들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견습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하시는 분들 잠깐 서 계시고요. 자, 요한이는 한번 요한. 네, 요한이 기도하는 요한이는 삽질왕 가서 네, 사역 군사역 잘 감당하세요. 자, 2013년 주님의 큰 은혜 평생 은혜로 사는 장철주 철준이. 네, 아주 뒤돌아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네, 날개. 네, 자, 다시 두시고. 네, 창피한 줄 아세요. 네. 2014년 철준이 잘 갔다 오고요. 그 뒤에는 뭐 주영은 누구예요? 주영 손 드세요. 준영 미안해. 준영 어디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준영. Jesus is more than your dream. 왜 영어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생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 옆에는 롤링페이도 쓴 것 같아요. 수연아, 태희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수연태이 손 들어주세요. 네, 잘 가요. 네. 이루슌팡팡지 뭐예요? 네? 이루슌팡팡지 저 이루슌팡팡지 손 들어보세요. 그래. 왜 뭔지 모르겠지만 네,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중국 가서도 예배자의 길을 워아이니 성은 네,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주연아 중국 가서 성공하고 와. 네, 주연 어디 있습니까? 네, 주연 잘 가세요. 보고 싶을 거야. 보고가 끝나고 꼭 보. 저 누군지 몰라요. 누구? 이름? 보구예요 이름이. 네. 끝나고 꼭 보구가, 예, 보구가 자기가 보구가, 네. 우리 민홍이 위해서 팀장님 마음은 떠나고 몸은 남아주시면 안 되었었습니다. 네, 뭐 마음도 몸도 가야죠.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우직하게 변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직, 네, 주님과 동행하는 유학 누굽니까? 저긴 유학의 이름 혹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유학이 맞아요. 아, 근데 군대 가요? 네. 아, 모르겠어요. 자,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있고요. 축복합니다. 네. 아름, 신영, 혜민. 세 명 다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온 세상에 나아가라. 축복합니다. 더 없어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갔었든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아들딸로서 강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자 있습니다. 우리 결혼자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김영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선 나와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조금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축복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향기로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다른 나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보내주신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바래지어리. 다시 한번 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림 목에 샘에 죽고,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위에 보셨어요 저기? 네, 이민아, 김영수 아름답다 축복한다 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순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 가족 이렇게 초청하고 또 환영할 때 부르는 노래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부터 3등까지가 정해졌고요. 1등으로 뽑힌 사람의 노래를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연습해서 축복송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엄청난 양의 상품권을, 엄청난 금액의 상품권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등 이성재, 이정모 나와주시고요. 2등 정수미, 1등 뭐 안되나 이거? 감사합니다. 김성재.
아! 네. 그래서 상하가 만든 스파냐 3장 1절? 3장 10절. 네, 스파냐 3장 17절. 네. 우리 그 곡을 다음 주부터 연습해서 부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3등부터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들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함께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곡으로 1등 곡을 골랐습니다.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놓친 거 없죠? 그쵸? 오늘 뭐 특별히 광고 놓친 거 없죠? 네,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님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죄고 세우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것 삼을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무너진 자, 넘어진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은혜 주셔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유학으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휴가 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등록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 등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은혜 주시고, 9월 새벽 집회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WCC 총회 잘 감당케 하시며, 특별히 또한 우리 교단 총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감동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여러분, 오늘 로딩 예배를 마지막으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예배자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청년대학교가 되길 소망하며 8월 넷째 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모두 개근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대학교가 됩시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9월 3일 화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집회 시간은 자막을 참조해주세요. 명성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명성미디어랩에서 함께 일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명성미디어랩 지원 자격은 청년대학부 등록 인원이며 인턴과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자막과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선교사님들의 자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르고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자비량 견습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1년간 전산관리, 중등수학교사, 도서관 사서로 섬겨주실 자비량 견습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기한은 내일까지고요. 만 25세에서 35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외 선교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이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받아서 2013년 하반기도 모두 승리하는 청년대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대학부 찬양팀 AOG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훈련받기 원하는 대학부원들을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각 팀별로 진행되는데요. 자막과 주보를 통해 일정 및 준비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대학부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디션은 8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악기팀은 9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신청 및 문의는 예배 후에 로비 데스크에서 해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군 전역자 특순 연습 광고입니다. 이번 주 8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때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전역한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군 전역자 전역 신고 및 특순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8시와 주일 오후 5시에 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팀의 리더님들께서는 해당 팀원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청년대학부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뉴스홍샵 광고입니다. 뉴스홍 예배를 드리는 청년대학부원들과 전도를 위한 뉴스홍샵이 세성전 로비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저렴한 가격,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많으니까요. 청년대학부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새가족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과 인도자분들은 광고 후에 꼭 오르간 쪽 블레싱존으로 오셔서 교육자님도 뵙고 축복기도도 받으시고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가세요. 모임 장소는 세성전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대학부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청년부 광고입니다. 청년부 LT는 8시 30분에 마페톨에서 진행되며 그룹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대학부 그룹 모임 장소 광고입니다. 1교구와 3교구는 세성전 1층에서, 2교구와 4교구는 세성전 2층에서 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